이번 10월 저희 가족이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 여행의 추억을 남기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방문할 곳은 다낭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바나힐입니다. 해발 1500m 높이에 위치한 바나힐은 베트남 속 프랑스라고 불릴 만큼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시원해. Let's go, 가자. 원래 경치는 뒤에서 보니까 총 길이 5.2km에 달하는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고 합니다. 뭐 길이도 길이지만 케이블카를 통해서 바라보는 경치가 카메라로 다 담아내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가족이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는 우기여서 많은 구름들이 저희를 반겼지만 이마저도 운치 있는 장면을 연출해내네요. 엄마 이리로 와요. 엄마도 엄마. 이렇게? 이렇게? 찍어달라면 안 돼? 아 그래? 바나힐 정상 건물 내부에는 많은 어트랙션들과 오락기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중간 밑에 그리고 경품이 걸려 있는 게임들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기 붙여서 이제 문하고. 이곳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꼭대기에 별장을 지으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다낭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불번역기로 길 물어보는 우리 아빠 너무나 귀엽네요. 그리고 이곳에는 여러 먹거리들이 있으니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요. 2018년 6월에 오픈한 또 하나의 랜드마크 골든브릿지. 이곳도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날이 좋으면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데 이날은 구름만 보였습니다. 부처님의 손 위에 금색다리가 올려져 있는 그런 느낌? 아름답습니다. 흐린 날씨 덕분에 마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네요. 그놈의 안녕은 도대체 오늘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원래 카메라 봤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호이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욜로튜브였습니다.